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건고추 말렵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고추 모종이 벌써 왔습니다. 저희는 어린 고추 모종을 봤습니다. 모종 육묘장에 고추 종자를 정하고 모종을 키워달라고 하면 이 정도 크기에 받게 됩니다. 모종을 받으면 조금 더 큰 포트에 이식을 해주는 작업을 직접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모종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모종은 고추 심을 때 사려고 하면 한 주당 400원짜리 모종인데요. 이렇게 주문을 해서 작을 때 받으면 반 이상의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집 기준으로 받아서 옮겨 심었는데 1950주 나왔는데요. 가져온 비용이 30만원 들었고 400원씩 계산해보면 78만원입니다. 48만원의 이득을 이렇게 봅니다. 노동비와 포트, 상토가 들어가긴 하지만 농부가 이 정도는 해야죠. 또 하나는 모종을 직접 하게 되면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식하면 99%의 성공률로 자라게 됩니다. 지금 한 모종은 작년에 했던 모종입니다. 맵기가 있고 고추가 큼직큼직하니 많이 달리는 칼탄패스라는 종자입니다. 칼탄패스는 이름처럼 칼라바이러스와 탄저병이 강하게 연구되어 나온 종자입니다. 확실히 작년에 해보니까 바이러스에 강해서 끝물까지도 꾸준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고추에 오는 바이러스와 역병들은 100% 안 걸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재배할 때부터 꽃이 필 때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꽃이 피고 고추들이 달릴 때까지는 농사가 참 잘 됩니다. 고추가 달리고부터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관리란 고추는 탄저병, 칼라병, 역병, 각종 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벌레는 대표적으로 총체벌레, 담배나방, 노린재, 진딧물 등등이 있습니다. 총체벌레는 칼라바이러스를 주로 일으키고요. 담배나방은 고추의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은 벌레입니다. 한 개면 속에 벌레가 있고 두 개가 있으면 나와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추는 금방 물러지게 됩니다. 노린재는 고추 줄기에 즙을 빨고 고추나무가 부실해져서 바이러스의 노출을 쉽게 만듭니다. 진딧물은 뿌리 활착을 방해하고 고추가 잘 자라는 걸 방해해서 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벌레들이 또 있는데 통틀어서 청벌레라고 하는데요. 이 벌레들은 꽃의 수정을 방해하고 꽃의 알들을 까고 기형 고추들을 나오게 하는 고약한 벌레들입니다. 그래서 관리란 고추 꽃이 피기 전에 방제약들을 얼마나 잘 해줬냐에 고추 달리는 게 틀려집니다. 농약들이 안 좋기도 하지만 꼭 사용해줘야 하는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가 오면 시기에 맞춰서 10일에서 15일 전에는 농약을 하면 안 됩니다. 고추는 첫물부터 두물, 세물, 네물 등등 따나가는데요. 첫물을 따고 약을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두물 딸 때쯤이면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럼 잔여 농약이 적겠죠. 잔여 농약을 최대한 없게 수확을 해줘야 하죠. 고추 같은 경우는 약을 안 하게 되면 벌레뿐만 아니고 탄저병, 칼라병 등 무서운 바이러스의 수확을 하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탄저병은 움푹 들어간 원형 반점으로 발견이 되고 여름 장마 시기에 순식간에 번져 고추 수확이 어렵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자주 와서 약을 해도 비가 씻어버리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잘 볼 수 없어서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탄저는 하우스나 비가림으로 재배를 할 경우 95% 탄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추 농사는 연작피해나 했던 곳에 또 하면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 해 안에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비가림이나 하우스에 계속 하기가 어려운 작물입니다. 탄저는 비가 내려 땅에 흙으로 떨어져 튀어 고추에 튀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랑에 볏짚을 깔거나 잡초 매트 등을 깔아 풀과 탄저나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농부들의 마음이겠죠. 칼라바이러스는 착색이 될 때 빨갛게 돼야 하는데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띠게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고추 농사는 처음부터 끝물까지 각종 벌레와 바이러스 싸움으로 수확량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작물이긴 하지만 쉽게 망할 수도 있는 작물입니다. 올해도 작년 고추 모종으로 또 한번 재배하고 수확해보면 확실한 믿음이 생겨 많은 고추 농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종자 변경 없이 쭉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올해도 농촌브라더 고추 농사 작은 모종부터 잘 키워내서 재배하고 많은 고추 농사는 아니지만 많이 수확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농촌의 모습을 담는 농촌브라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